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병든 것일 겁니다. 저도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아보고 그래서 장애인이 될 그런 절박한 처지에 이르기도 해보았고 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하는 일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그런데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현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시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완전히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그러면 일상의 생활, 정상적인 내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중병일 경우에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 되죠.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 다 못하게 돼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마음이 겪는 고통,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족의 짐이 되어버렸다. 그런 느낌. 그래서,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와 자녀가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겪는 마음고생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으면, 그러면 가족들이 나 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에 시달림이 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같이 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영도 다 같이 아픕니다. 그 영적인 아픔은 내가 이게 죄 지어서 벌을 받는 건가 봐. 이런 죄책감. 몸이 아플 때, 암이 생겼을 때, 뭐 그럴 때 그냥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전에 그때 순종 안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그때 은밀하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내 병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또 안 고쳐주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믿음도 막 무너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하는 목사도 이 질병의 문제는 목회의 큰 숙제가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아픈 자, 병든 자는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 기도회도 하고 치유 집회도 하고 환자들이 나와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다 목사의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환자들을 위한 치유 집회를 열어주는 일이 그게 다 주님의 뜻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치유기도에 안수기도를 하거나 하면 고침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한 저는 잊어버렸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간증을 듣거나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정말 주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구나.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시는구나. 정말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치유받는 분보다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으시는 분을 보면 놀라운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런데 그렇게 막 감격스러워 하다가도 조심스러운 게 치유되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치유받지 못한 분들은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 저 사람은 치유받았다는데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 하나님이 나는 버렸나?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목양을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목사에게는 고민인 거예요. 고침 받은 자를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은 정말 뜨거운데 그걸 마음껏 기뻐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고침 받지 못한 자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 형편이니까 참 마음에 목사로서 겪는 갈등이 참 컸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지 않으시나?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한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죽는 이들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참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모든 기도는 진짜 다 응답받는 것이고 모든 환자들은 다 고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든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눌려있는 분, 아, 내가 이 질병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기지 못하는 시련,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게 응답이라면 그러면 솔직히 무서워서 기도도 못해요. 내가 구하는 게 이루어지면 진짜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말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야 아, 이게 정말 좋았던 건지 안 좋았던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자녀를 대학 들어 보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합격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불합격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 그랬지만 대학 들어가서 정말 유익할지 아닐지는 누구 알아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몸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은 알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라면.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게 진짜 좋을지 어떨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아프면 고쳐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 모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뭐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관련된 구절인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이걸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병든 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 제 질병을 주님이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고, 병든 자의 기도를. 기도했는데 난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그 말은 안 고쳐졌다 그 말이죠. 분명히 아파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는데 뭘 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 못 받고 갈 분이 한 분도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다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든지 뭐 어디 아파서 울든지 또는 뭐 똥을 싸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든지 울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도죠. 그러면 응답이 뭐예요? 엄마가 응답이죠. 애가 울면 엄마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오면 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배고프면 젖을 먹여줄 거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은 엄마가 아이를 돌봐줄 것이고 똑같아요. 우리도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다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그럼 해결됐구나. 여러분이 아픈 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응답을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기도해도 소용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구나 그러면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문제를 가장 좋은 상태로 풀어가십니다. 스데반 네,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그때 솔직히 여러분이 응답이 뭐일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팔에 이렇게 마비가 와서 갑자기 나 돌이 떨어져가지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정말 기도하니까 역사를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보통 응답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면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쨍하고 안 보이게 돼서 보니까 저 한 1km 바깥에 있는 다른 집에 안방에 그냥 거기 딱 나타나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해서 고쳐주셨구나. 근데 스데반 집사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늘 문을 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내려다보시는 것을 보고 얼굴이 두려움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이 되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절대로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죽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 돌 던지는 주동자였는데, 그런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스데반 집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주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었어요. 기뻐하는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응답인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아가 또 죽게 된 일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 죄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애틋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저러다가 죽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살아있을 때도 저 정도인데 죽었다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그냥 절망일 거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느냐? 왕이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쓰러졌습니까? 그냥 씻고 밖까지 와라. 아니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쳐서 살려달라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기도를 하더니 정작 죽었다니까 밥 가져오라고 그래서 밥 먹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니 신하들이 좀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응답 못 받은 거죠. 아이가 죽었으니.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일에 대한 해석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어. 그렇다면 너는 받아야지. 그래서 다윗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항상 최선입니다. 그리고 밥 가져와라 그래서 아주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그냥 밥 먹고 툴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다윗의 믿음과 순종, 응답받지 못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금방 아이를 주셨어요. 바세바에게.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아이가 죽고 그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거 해결 안 되고 응답 못 받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러면 최선이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신 거라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가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세 번 기도한다는 말은 진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세 번째 그 문제로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고침 받은 걸 응답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침 못 받은 걸 응답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기도했으면 응답 받으면 고침을 받은 걸 응답이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안 고쳐줄 거야 이런 뜻인데 그걸 응답이라고 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진짜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행동. 다시는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안 했어요. 다시는. 두 번째는 너무 기뻐했어요. 고침 받지 않았는데 너무 기뻐했어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아, 나 몸 아파. 나 지금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사실 말씀사역자 또 능력을 행하는 종이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걸 그 드러내는 것도 참 사실 조심스럽죠. 목사인 저도 그랬어요. 어디 목사인데 몸이 어디 아프다 하다못해 감기만 걸려도 꼭 교인들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 못 고치면서 이렇게 또 볼까 봐 입술 부르트는 거 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니까, 자랑.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구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구했던 방향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질병이 또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죠? 1967년 여름에 당시에 17살 된 꿈 많은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자매가 다이빙 하다가 그만 사고로 목이 골절이 돼 골절 사고가 되고 그리고 목만 위만 기능이 살아있고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가 결국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 조니 에릭슨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몸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입술에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라.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돼요. 그 조니 에릭슨의 입술로 붓을 물고 그린 그림이.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책을 내는데 그 책이 영화가 됩니다. 조니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져요.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국제 장애인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많은 장애인들을 돕습니다. 그때 이 조니 에릭슨이 한 걸음 더 라고 하는 제목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혹은 어떤 재난을 야기시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에게 답한 말로 사탄에게 응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일 나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생각하면 때때로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그분은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나의 마비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유한 느낌을 갖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치료해 주셨다면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더라도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니 에릭슨이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몸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응답 받은 거죠? 성령이 임했어요. 조니 에릭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조니 에릭슨의 삶은요, 아주 비참한 한 사람의 불쌍한 삶이 아니고 전 세계에 엄청난 감동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그 질병이 그를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는 기뻐하는 뜻도 있고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마귀가 곳곳에서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온갖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난도 오고 좌절도 오고 교통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는 실패도 오고 또는 어떤 때는 정말 끔찍한 죽음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은 뭐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빨리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제압하시고 마귀를 무적에게 가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장 이루어지게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 있잖아요.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질병, 실패, 죽음이라는 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죄 중에 살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제가 그 딸을 어릴 때 한 번은 참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섯 살 됐을 때 우리 둘째가 그만 넘어졌는데, 책상 모서리에 넘어졌는데 정말 다행이죠. 눈 바로 밑이 찢어지고 눈이 다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찢어진 흉터가 너무 커요. 그대로 두면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 밤이에요. 한밤중에. 그러니 병원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 의사가 해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느 응급실에도 그 담당하는 응급실 의사가 그 어린아이의 눈 밑에 있는 그 상처를 꿰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어려운 시술이니까. 잘못하면 눈을 상할 수도 있고, 그죠? 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님 중에 의사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예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의사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빨리 봉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데려가도 되나 마나 좀 걱정도 되긴 했지만 하여튼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앞에 하여튼 침상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바늘로 거기를 꿰매시겠다고, 그 바로 눈 바로 밑을. 근데 이 다섯 살 된 여자아이가 맞지도 하지 않고 마취를 할 수도 없죠. 그걸 어떻게 꿰매는 수술을 어떻게 해요? 저보고 목사님이 머리를 꽉 잡으래. 그래서 그거 놓치면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 참 난감하더라. 그래서 아이를 눕혀놓고 머리를 꽉 잡았죠.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당신이 진짜 아빠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거의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 아빠, 이게 지금 상황이, 그 장로님은 큰 바늘 같은 것들을 들고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걸 자기 눈을 찌르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아, 여러분, 그 상황은 정말 지금도 생각해도 아, 정말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 여자아이가 밑이, 눈 밑이 깊은 상처가 생기는, 얼굴에 상처가 생기는 걸 어떻게 봐요? 장로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장로님께 맡기고 달래가면서 결국은 그 봉합시술을 다 했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흉터가 없이 잘 치료가 됐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지, 왜 이것을 하나님이 면제 안 시켜주시는지, 왜 갑자기 없애주시지 않으시는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겠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제가 저희 딸 머리를 꽉 잡고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이에게는 아주 심각한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신경을 쓰고 그 아이의 머리를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겪으신 일이 참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일. 어머니도 형 위로 있는 형 세 분이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옛날에는 그 불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명절 때. 그런데 그게 그만 옆에 있는 볕단에 붙어서, 그게 옷에 붙어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날 밤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다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놀다가 그만 벌목장에 나무가 그냥 굴러 내려와서 그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지 같은 착하디 착한 동생이 있었는데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남겨두고 가남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년 뒤에는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 부탁한다는 말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가 죽는 일,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한 사람이 겪을 일일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극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남겨진 것은 고아원을 차려도 될 만큼 많은 아이들을 떠맡았습니다. 아마 이분이 겪었던 것 중에 일부분만 겪어도 뭐 삶 자체가 무너질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환갑 나이가 되어서 그때 겪었던 그 비극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장난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 안에만 거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다.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 신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궁금하죠? CCC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하셨던 고 김충곤 목사님 고백이에요. 아, 이분이 참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데 그 김중곤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은 분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겪고 그분은 하나도 기도 응답도 못 받은 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학생 선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죠? 응답 받았죠. 성령이에요. 그 김중곤 목사님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분의 모든 그 말할 수 없는 비극, 끔찍한 비극,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다 승화시켜내버렸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과 고침 받지 못한 것 중에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고침 받은 거겠지. 속단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 그런 여자가 있고 믿음으로 그것도. 또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붙들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숨겨다. 자, 그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훨씬 더 놀랍기도 하고 순교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 걸 생각하면 누가 더 듣지 귀하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심한 고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사람이 훨씬 더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속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화니 크루스비, 그는 맹인입니다. 찬송가 작가, 유명한 찬송가 작가죠.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눈뜨기를 원하느냐? 사양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첫 번째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뵐 텐데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거룩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처음 뵙는 분이 주님.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화니 크루스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리가 다쳐서 수술을 받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참 기가 막힌 일을 진행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저를 위한 것인 줄 깨닫고 엄청난 회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붙잡는 눈을 뜨게 됐을 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장애인으로 평생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냐 아니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차라리 장애인이 낫겠더라고요. 참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화니 크루스비의 그 고백이 공감이 되더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치유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치유받은 거고 무엇이 응답을 받은 거냐.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응답입니다. 성령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깨달아져요. 그전에는 몰랐던 감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됐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화해가 일어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도무지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하고 화해가 되었어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렸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되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요. 질병이 와서 전에는 안달이 났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령이 다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내 질병도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감사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병은 전혀 안 다루시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회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면 내 병도 주님은 다 다루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셨군요. 주님께 더 맡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육신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뜻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왜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고 데려가셨나요? 몰라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응답이고 저렇게 하셔도 응답인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만 분명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응답 못 받고 가실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 속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진짜 믿으세요. 해결 받았음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접수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만 하며 나가세요.